반갑습니다. 알람입니다. 우리 동네에 저희 집하고 거의 한 2-300m 밖에 안 떨어진 집에 저희가 집을 구할 때도 사실 이 집을 봤었어요. 네. 되게 탐나는 집입니다. 네. 빈집이에요. 근데 이제 아직은 팔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. 아직은. 저희가 이제 이장님 통해서 확 물어봤는데 나중에 언젠가 팔지 않겠어요? 어? 부모님이 안 계시고 빈집인데 근데 옆에 텃밭도 조그맣게 있어요. 그래서 텃밭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계시거든요. 근데 저희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. 팔으라고.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고 나중에 혹시나 이 집이 매물로 나오면 저희가 그 자식님들한테 제일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대략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그럼 가보시죠. 자, 같이 가보시죠. 마을이 굉장히 정갈하죠? 그리고 저게 아마래도 조적 아니면 철콘인 것 같아요. 그죠? 저희가 아직 보진 못해서. 네. 여기 텃밭이 있고요. 이렇게. 텃밭. 이렇게. 넓게 텃밭이 있습니다. 텃밭이 아무리 안 돼도 여기 깻잎 심을 때까지 하면 한 150평 이상은 되겠죠? 150평 이상은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? 이 집이거든요. 이게 이 집이 마음에 드는 게 일단은 그 조적이나 철콘 구조고요. 앞에 마당을 보세요. 마당. 여기 이제 그 조경을 좀 한 다음에 이 마당을 살리면 정말 엄청나게 예뻐요. 그리고 바로 뒤에는 이렇게 밤나무가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죠? 지금 보시면 뭐 샷이나 창문 이런 건 없어요. 다 이제 훼손되고 하는데 어차피 이런 집들을 사면 다 싹 리모델링 새로 하셔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어차피 저 안에 뭐 많아봐야 뜯어서 철거할 때 철거 비용만 많이 들거든요. 외부에서 옥상을 올라가는 계단이 외부에 있어요. 그래서 위에다가 루프탑 이렇게 쳐갖고 위에서 옥상에서 뭘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. 그래서 여기 사실 저희 탐이 납니다. 여기가 혹시나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. 약간 좀 팔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장님 통해서 언지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여기 매물이 나오면 가격이 타서 조금 비싸게 나와도 일단 잡았으면 좋겠어요. 우리 자식님들 중에서. 정말 여건이 괜찮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가 얼마나 여건이 괜찮냐면 그 이마트, 전철역 이런 데 저희 뭐 10분, 11분밖에 안 걸린다고 저희 집 그랬잖아요. 저희보다 한 30초 더 가까워요. 여기가 더 가깝고 진출입이 더 용이해요. 여기가 길이 더 탁 트여 있어요. 저희 집보다도 더. 그리고 이쪽에 뭐 하나로마트도 가깝고 주변에 가깝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양평도 한 20분이면 가요. 가까우니까 위치나 재반 여건 이런 것들. 그래서 땅도 얼마나 평지해요. 예쁘죠? 그죠? 땅도 팍팍하니 예뻐요. 그러니까 이런 집을 살면 상하수도, 전기, 그 다음에 뭐 농지전환부담금 이런 세금이 아껴지는 게 수천만 원이에요. 이런 집을 살면. 그래서 내 외부 싹 리모델링하고 단열해갖고 살면 진짜 깔끔합니다. 신경 쓸 게 없어요. 그래서 이런 집들을 사셔야 돈을 버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 아니 뭐 이런 쓰고 있어 뭐 다 부서지고 뭐 이런 데를 뭐 돈을 이렇게 비싸게 몰라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. 만약에 저 땅 텃밭을 구매를 못 하셔도 요 집하고 요 앞마당만 구입하신 다음에 요 앞마당만 텃밭으로 쓰셔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. 여기가 지금 탁 튀어 있어서 그런데 울타리 같은 거 한 다음에 앞에 조경해갖고 여기 꼭 잔디 좀 심고 좀 이렇게 갖다 놓고 하면 정말 예쁩니다. 뭔가 저는 벌써 막 그림이 그려요. 상상이 돼. 그래서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누르시고 그리고 구독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지금 꼭 눌러주세요. 그래서 요 혹시나 빈집 나오게 되면 재빨리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참 탐나는 집이 있어서 소개해드렸어요. 그리고 저희가 저희 집 주변에 또 경기도 인근에 빈집들 많이 보러 다니려고 합니다. 저희도 바빠서 못했는데 이런 것도 있으면 종종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아, 딱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에요. 저기 외부 수도가도 있네요. 저 지하수일 거예요 아마. 지하수도 파져 있네요. 아 그리고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여기는 상하수도 그 다음에 오수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. 그래서 정화조 묻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. 네, 시골이지만 정화조 묻을 필요가 없습니다. 다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데를 사시면 무조건 돈 버시는 거예요. 그리고 위치도 너무 좋고 깔끔하고 평지고 그죠? 그러니까 집을 이런 거를 볼 줄 아셔야 돼요. 재반 여건. 사람들은 집만 보잖아요. 집만. 땅만. 근데 그러면 안 돼요. 여기에 들어가는 이 밑으로 바닥에 깔리는 돈이라고 그러죠. 왜? 바닥에 티 안 나는 돈. 이런 돈을 아끼실 수 있어요. 이런 집들을 사시면. 너무 예쁘잖아요. 땅도 반듯하고. 그죠? 너무 탐나는 집입니다. 어떻게든 팔게 할 거야. 안 되면 우리가 살 거예요. 우리가 사갖고 리모델링 싹 해갖고 비싸게 팔 거야. 아셨죠? 요거 혹시나 나오게 되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 바이바이.